남은 대회 열심히 해서 남은 대회 전부 우승으로 만들겠습니다. 시작한 계기는 4살 때 아빠랑 사회인 야구에 따라갔는데 아빠가 멋있고 재밌게 가지고 그때부터 야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합에서 중요한 순간에 삼진을 잡았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보람쳤어요. 저는 매일매일 야구장에 나올 때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쁩니다. 나중에 프로선수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해서 건물을 하나 사서 엄마 아빠에게 하나씩 드릴 겁니다. 프로선수가 되어 지명이 되어가지고 돈을 받으면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게 초중고 때 야구를 해가지고 그 저에게 뒷받침을 해주었을 때 보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매 순간 안타를 칠 때 그때 되게 제가 연습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해서 되게 보람을 느낍니다. 학교 끝나서 한 3시부터 야간하면 9시까지 계속 훈련합니다. 저희 힘든 학교 생활 속 한 줄기 빛이 돼주는 그런 활력소 같은 것 같습니다. 징크스는 전날에 되게 스트레칭이나 그런 걸 자주 하고 몸을 풀어준 다음에 밤 일찍 자고 다음날 아침에 꼭 라면을 먹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후배들에게 제가 롤모델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훌륭한 선수가. 감독님은 항상 건강하시고 동료들한테는 우승하자. 선배들한테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대회 같은 큰 무대에서 한 점차 이렇게 어려운 승부를 했을 때 힘겹게 막아내면 그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롤모델은 SK 와이번스 이성우 포수인데 그 이유는 많은 경기를 출장하진 않지만 경기 나올 때마다 항상 열심히 하시고 투수를 다독이는 모습을 보고 롤모델로 삼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야구선수 돼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다 같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꿈으로 삼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프로 가면 제일 먼저 부모님께 못했던 효도 해드리고 싶고 열심히 해서 1군 가서 제 이름 알리고 싶습니다. 수비수들이 호수비를 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고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순하서 선수입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야구란 저에게 희망이자 스포츠이고 그 이유는
제가 힘들 때 야구로 생활했기 때문에 프로 선수가 돼서 돈을 많이 받아서 어머니께 돈을 주고 싶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 야구부 형들이 들어가게 해서 들어왔어요. 지고 있을 때나 이고 있을 때 분위기를 높여줘요. 안방마님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친구들과 함께 승리를 나누어서 그게 가장 보람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대회 이겨서 좋은 성적을 내서 좋고 감독님 애들 사랑합니다. 처음엔 그냥 야구를 싫어했었는데 아빠가 그냥 한번 해보래서 해봤는데 재밌고 그 매력에 빠져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지고 있는 게 야구밖에 없으니까 야구는 저의 삶입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좀 잘해주고 있는데 제가 그 야구하면서 좀 못해주니까 이제 앞으로 애들한테 좀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 하고 싶은 말은 감독님 사랑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리고 어른이 되서라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없앨 수 없는 삶의 일부분. 인생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화이팅! 화이팅!